그건 바로 조기 탈락시켰던 가수 박서진을 다시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없게 떨어뜨려 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부르겠다니 그 잘나가던 미스터트롯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모로 화제를 모았던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2가 드디어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심각했던 것을 꼽자면 바로 심사를 하는 마스터들의 애매모호한 심사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응원하는 가수가 탈락하냐 마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오직 마스터들의 말 한마디로 결정된다니 기준이라도 명확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게다가 초반 시청자들은 따로 투표도 할 수 없었고 말이죠. 시청자들의 불만은 많았지만 한 주 한 주가 치열한 전쟁이었기에 이번 주도 어찌어찌 내 가수가 살아남았다는 것에 안도하며 그저 지켜볼 뿐인 상황. 그러던 중 이번엔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가수 박서진 씨를 어처구니 없는 타이밍에 탈락시키면서 사건이 심각하게 커져버립니다. 우승 후보라 불리며 못해도 탑5, 아니 탑3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가수를 이렇게 대회 초반에 탈락시킨다고? 시청자 투표는 하지도 않고? 심지어 패자 부활전에서도 뽑지 않다니 이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혼란스러워하는 시청자들 아니나 다를까 방송이 끝나고 미스터트롯의 시청자 게시판은 한바탕 난리가 나는 건 물론 방송, 뉴스, 유튜브 등 온갖 매체에서도 박서진 씨의 조기 탈락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며 미스터트롯의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팀 미션 당시 하필 박서진 씨의 팀에만 방송에는 공개되지 않은 의문의 음향사고가 발생했었고 이후 박서진 씨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혼란스러워하다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곧바로 데스매치 무대에 올랐다는 사실이 추가 제보로 인해 폭로가 되자 이후 여론은 불에 기름을 부은 듯 미스터트롯에 대한 불만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당한 거다. 애초에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시청자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본선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서 막무가내로 탈락시킨 것이다. 피해자는 박서진뿐만이 아니다. 내 가수도 마찬가지로 당했다. 분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분노는 미스터트롯의 시청 거부로 이어져 박서진 씨가 탈락하자마자 그 다음 주의 시청률이 자그마치 3%나 밑으로 곤두박질 쳐버린 것입니다. 말이 3%지. 시청률 1, 2%에 목매는 방송사 입장에서 이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같은 시기 시작했던 경쟁사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의 시청률이 역전당할 뻔하자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이 난 듯 당황하는 미스터트롯 측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여곡절 끝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끝이 났고 마침내 최종 우승자가 결정이 되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이러니하게도 우승의 주인공은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던 데스매치에서 박서진 씨를 탈락시키고 올라온 안성훈 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박서진 씨의 팬들 거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박서진은 그저 조작에 의한 희생양일 뿐이었다 어차피 이젠 보지도 않지만 역시 이렇게 됐구나 이미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듯이 혀를 차는 박서진 씨의 팬들이었는데요 그렇게 아주 나쁜 꿈을 꾼 것처럼 서로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처럼 이후 각자의 길을 가던 미스터트롯과 가수 박서진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스터트롯의 가수 박서진 씨가 다시 출연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미스터트롯의 기나긴 여정이 끝나고 이후 스페셜 콘서트인 갈라쇼를 시작하는데 여기에 박서진 씨가 출연을 한다는 소식 그렇게 안 좋게 결별을 했는데 설마 나올까 싶었지만 정말로 미스터트롯의 모습을 보인 박서진 씨 그는 경연 때보다 훨씬 더 밝아진 모습으로 인사를 건넨 뒤 예심에서 보여주었던 나훈아 씨의 붉은 입술을 열창하였습니다. 이제는 경연 참가자의 입장이 아닌 공연을 보여줄 초대 가수의 입장으로 왔기 때문일까요? 전과는 또 다른 맛에
여유로움 속에 진한 호소력이 느껴지는 급이 다른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는 역시다. 그런데 잠시 뒤 더욱 놀라운 건 1절이 끝나고 2절 갑자기 템포가 빨라지더니 박서진 씨가 장구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구채를 다시 잡고 무아지경으로 장구를 치는 그는 그야말로 신들린 듯 무대 전체를 압도하였습니다. 아, 이래서 장구의 신이라고 하는구나. 열광하는 관객들. 그렇게 무대가 끝나고 감탄과 함께 조금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간의 근황을 묻는 MC들. 이에 박서진 씨는 경연 때 조금 더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탈락한 이후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라며 그간의 아픔은 훌훌 털어버린 듯 표정에서 어떠한 근심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실제로 박서진 씨가 말한 것처럼 탈락 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박서진 씨는 한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10거에 들어갔었는데요. 하지만 걱정하는 팬들을 생각해서인지 이내 마음을 다잡고 예상보다 빨리 다음 행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팬들을 위한 단독 콘서트. 조기 탈락 후 첫 번째 행보라 주위에서는 걱정 반, 우려를 표하였지만 이게 웬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콘서트 티켓이 오픈하자마자 전석 매진이 될 정도로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대성공. 아마 이는 기존 박서진 씨의 팬들뿐만이 아닌 이번에 미스터트롯을 보고 새롭게 박서진 씨의 팬이 되었던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이번 미스터트롯의 경선 과정을 보며 분노를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최근 발표한 신곡의 반응입니다. 헛살았네, 춘몽, 진아야 등 모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그중 특히 진아야 이 곡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가수들은 얼굴조차 보기 어렵다는 나훈아 씨.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할 말은 해버리는 강골기질의 그 나훈아가 이 곡의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 까다로운 나훈아가 하필 까마득한 후배인 박서진에게 어쩌면 무언가 속뜻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어찌되었든 이처럼 단독 콘서트와 신곡 모두 대성공을 거두며 미스터트롯 전보다 더욱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박서진 씨. 결과만 본다면 미스터트롯 덕에 더욱 인기를 얻게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미스터트롯이 뭘 해준 건 없지만 말이죠. 반면에 미스터트롯의 경우는 현재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박서진 씨를 떨어뜨렸던 안성훈 씨가 대망의 우승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오며 시청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지 박서진 씨가 떨어지자마자 시청률이 한 번에 3%나 곤두박질 친 데 이어 계속 20%대의 시청률에서 지지부진하다가 대망의 진이 뽑히는 최종 결선에서도 고작 24%의 시청률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그 전주는 19%였고 말이죠. 참고로 지난 미스터트롯 시즌1 때는 35.7%의 시청률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전주 역시 34% 가까이 나왔고 말이죠.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러한 시청률 하락 그리고 여러 구설수들을 볼 때 주위에선 이번 미스터트롯 시즌2는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말이죠. 그런데 미스터트롯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비록 경연은 끝났지만 앞으로는 이 시즌2의 멤버로 계속 관련 프로그램을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상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남은 상황. 그런데 시청률이 이 모양이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렇게 골머리를 싸매던 제작진이 나름의 해결책을 생각해내는데 그건 바로 조기 탈락시켰던 가수 박서진을 다시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팬층이 두터웠던 박서진인데 최근 인기가 더 급상승하고 있다고 하니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의 불씨를 살려보자. 어이없게 떨어뜨려 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부르겠다니 그 잘나가던 미스터트롯의 초라한 모습입니다. 어찌되었든 박서진 씨는 이 같은 출연 제안을 흔쾌히 허락하였고 미스터트롯의 무대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박서진 씨 본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바로 장구채를 손에 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미스터트롯의 경연 기준에 굳이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친 김에 이번 자신의 신곡인 진아야까지 선보인 박서진 씨,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경연에서 조기 탈락 후 제법 오래간만에 미스터트롯에서 다시 모습을 보게 된 박서진 씨. 하지만 이번엔 전과는 입장이 달라져 전체 공연의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는 사실상 주역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특급 대우로 박서진을 업어서 모시고 온 셈이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한편에선 결국 또 박서진을 이용해 먹을 셈이냐 라는 비판도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런 가운데 위기의 미스터트롯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미스터트롯은 가수 박서진을 두고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시도할지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수 박서진 씨와 미스터트롯의 조합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